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코엠뉴스입니다. FBI가 보스턴 마라톤 테러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으로 성과를 올리는가 싶더니 이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범의 추격 과정에서 숨진 용의자 타메를란 차르나 예프에 대해 FBI 보스턴 지부가 2년 전 테러 혐의로 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궁지에 몰렸습니다. FBI가 과거에 좀더 철저하게 심문했다면 타메를란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을 것이고 결국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테러방지 정보소위원장인 피터 킹 의원은 지난 2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FBI가 뭔가 사전에 감을 잡고도 이를 예방하지 못했다면서 벌써 이런 일이 최소한 5번이나 벌어졌다고 분개했습니다. 게다가 FBI의 2년 전 조사가 러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FBI의 조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FBI는 2년 전 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민간인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